아파트 응. 베란다에서 저녁 10시만 되면 한 여자가 하얀 발레복을 입고 계속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성이 매번 이렇게 지켜보는 거야. 다음 날도 10시가 되면 그 여자가 또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너무나 아리따울 것 같은 여자가 긴 머리에 딱 춤을 추는 거야. 비가 와도 계속 거기서 춤을 추는 거야. 몇 개월 계속 춤추는 모습 보다가 그 여자의 모습이 가까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좋은 걸 사서 저녁 10시에 춤추는 여자의 렌즈로 쫙 당긴 거예요. 그랬더니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목이 매달린 상태로 바람에 계속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놀랬다 이번에. 그 마이라는 드라마를 할 때 정말 자주 봤어. 귀신이 보였다. 근데 정말로 이제 마이 촬영 가면은 용인에 이제 드라미아 세트장이 있는데 거기 길이 되게 험하고 막 개울가가 있고 거기 갈 때마다 개울에 요만한 남자애가 맨날 이렇게 서 있거나 맨발에 앉아 있거나 무릎에 혼자 맨날 있는 거야. 거기 아직도 있고. 근데 나는 그거를 뭣도 모르고 우리 매니저 오빠한테 아니 왜 쟤는 맨날 저렇게 혼자 있어? 친구가 없나? 여기는 친구들이 없나 했거든. 근데 매니저 오빠는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는 거야. 근데 나 말고 그 같이 나왔던 배우 조보아 씨도 느끼고 보아의 매니저 오빠도 느끼고 수근이 아니야 수근이? 귀신이 가능성이 많은 거야? 얼마 전에 나도 개울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날 보고 그런 거 아니겠지? 여기 왜냐면 사람이 이게 환영이라 그래요. 귀가 가장 뺏기고 나약해졌을 때 피곤하고 피곤의 끝에 때 환영을 보는 거고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괜히 그게 신경 쓰여서 무의식 중에 그 보이는 거지. 연기한 거예요? 그 얘기만 본 게 아니었어. 귀신을 또 봤어? 그거 할 때 또 봤어. 어느 귀신? 두 번이나 봤어? 자유로에서 또 봤어. 자유로운 귀신인데 키 컸지? 키가 크진 않았고 되게 앉아 있었네. 사악하게 웃고 있어. 장훈이 형이 왜 거기 서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자고 있었어? 그러니까 뒷자리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었고 매니저 오빠 운전을 하고 있는데 표지판에 여자 귀신이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에이 그러지 마. 에이 말도 하지 마. 엄청 웃으면서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잠깐만 잠깐만 하지 마요. 아, 방송 중에 우리 전세 안 하기로 했잖아. 다 재밌자고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야 진짜 놀랬구나. 아니 근데 자유로 귀신이 왜 얘기가 나왔냐면 자유로예요. 이렇게 남자 여자가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자주 싸우다 보면 화가 나서 너 내려 그러고 내린대. 그럼 자유로에선 차를 탈 수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계속 차를 잡거나 차 잡다 포기하고 이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수 있지. 차 타고 가다 보면 귀신 같은 거야.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은 얘네들은 그런 사람이 그 표지판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려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건 저기 나오고 생활의 다리 표지판 청소의 다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백으로 백으로 아니 근데 그 다들 보지 않았나? 그래 아, 잠깐만 있어봐. 우리 그거 얘기해줘. 왜 시골에 갔는데 누가 네 밖에서 니를 불렀다며. 아 그거는 아버지가. 이사를 갔는데요. 리얼로 진짜로 나게 근데 이제 이사를 갔는데 나 아버지 집 주무시고 가운데 나 우리 형 이사 간 첫날이에요. 산속에 우리 시골집 있거든요. 딱 누웠는데 밖에서 내 친구 기순이가 수근아 수근아 너무 크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왜 왔지 이러고 이러고 나갔는데 아버지가 다리 딱 잡더라고. 나가지 말라고. 나가지 마 이 새끼야 이러더라고.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너무 깜짝 놀랐어. 근데 그 집에 개가 20마리가 넘게 있는데 개도 한 마리 안 짖고 나중에 학교 가서 기순이한테 너 우리 집에 왔어 했더니 니네 집은 그 시간에 왜 가냐. 진짜로? 예, 그래서 너무 생생하게 불러요. 막 수근아 수근아 이러고 너무 큰 목소리로. 근데 아버지도 들렸다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나가는데 딱 다리를 잡으시더라고. 느낌이 온 거지 아버지. 아니 경찰이 부른 거 아닐까? 너무 이승훈 씨 이승훈 씨 이승훈 씨 나오세요. 이승훈 씨 아버지 나가지 마. 아니 이승훈 씨 잠깐만 이승훈 씨 지금 안 나오십니까? 경찰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근데 이건 있었다. 멤버들은 나를 봤어. 맞아. 내가 자고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2층 침대였어. 난 2층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밑에 와가지고 막 뭐
뒤지는 거야, 내 서랍장을. 근데 이제 보니까 딱 화사야. 뒤져. 그 다음에 거기서 캔디를 막 먹는 거야, 내 거 캔디를. 그래서 2층 침대로 계단으로 올라오더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누워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깬 걸 알았는지 침대에다 대고 막 이러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카인 누를 때 한 번씩 그러잖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고서는 아무렇지 않게 또 먹으면서 내려가더라고. 근데 화사, 너 왔었니 했는데 그날 고향에 가 있었더라고. 고향에 갔다가 잠깐 왔다가 내려갔다가. 혜진아, 왜냐면 고향이 전주라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여기 나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냐.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언니랑, 용서 언니랑 나랑 같은 방을 썼는데 언니가 자고 있을 때도 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때 전주 갔어.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뒤돌아봤는데 화사가 오, 야, 이거 무섭다, 나체로 야. 이렇게 신었다고. 전주는 안 가는 거 아니야? 너가 안 가는 거 안 가는 거. 내가 전주만 가면 일이 생기잖아, 그거. 철아야, 화사야 그 정도면 우리 엄마 집 만나볼래? 아니야. 그때가 상황 설명을 해줄게. 내가 집에 있는데 나는 핸드폰이 없었고 집 전화로 엄마가 마중을 나오라고 하셨어. 근데 우리 집에서 역으로 내려가는 길이 대로변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산길이 있었는데 나는 산길 쪽으로 간 거야. 엄마를 기다리는데 엄마가 안 오셔서 약국에서 이제 전화를 했어, 어머니한테. 근데 이미 집에 들어가셨다고 해서 다시 산길로 돌아온 거야. 집으로 대로변으로 가면 되는데 그때는 이미 밤이 됐거든. 무섭겠다. 그래서 내가 막 무서워서 노래를 부르면서 산길 계단을 막 오르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이 상태에서 한 25cm, 30cm 거리에서 보고 들키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놀랬잖아요, 언니. 언니인지는 어떻게 알았어? 나 머리가 길었어. 언니. 머리가 길고 핸드폰을 하는데 얼굴이 없는 분이었어. 진짜? 그리고 끝났어? 그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는 갈 길을 갔지. 너무 무서워서. 대견하죠, 그냥. 왠지 나 해코지할 것 같아서. 공포 영화나 막 괴담 이런 것도 좋아해? 나 괴담 좋아해. 귀신 이야기 좋아해. 귀신 이야기 안 하고 있어? 내가 괴담 프로 즐겨 보거든. 방송 그 사연 내용이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열어보면 뭐 박스가 있고 뭐 이런 내용이었다. 그걸 숨죽여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 초인종이 울리는 거야. 맞아, 떨어졌구나. 근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네. 불이 켜져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그러면 배달이 왔다 갔나 할 수 있잖아. 좀 기다렸다. 근데 한 번 더 띵동 하고 화면이 켜졌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울렸다고? 근데 보통 영화에서 그러면은 문 열고 뭐지 하고 나가는 동안 귀신 들어오잖아. 고민을 하다가 굵은 소금을 챙겨서 이제 문 요만큼 나가라 이러면서 나가라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렇게 봤는데, 나는 근데 그 나 솔직히 이 얘기하면 좀 창피한데 그냥 새벽에 그냥 혼자서 나가라 진짜 오 4, 3, 2 혼자 사는데 이거를 집에서 맞아 이런 경우가 있어. 나도 그래.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갑자기 쎄할 때가 있어. 제일 놀랄 때가 있어, 뭐냐면 있어. 너무 어이없게 매일 듣는데 그래도 들을 때마다 놀라는 게 밤에 조용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정수기에서 얼음 흔드는 소리 있잖아. 다 찰 때. 느닷없이 가만히 있는데 이게 하고 소리 나면 진짜 깜짝깜짝.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정수기, 얼음. 자, 이 좋은 냉각을 쓴다고. 얼음 나오는구나. 재산 자랑이야, 재산 자랑. 얼음을 집에 얼음, 정수기에 얼음 나와 안 나와? 그게 어디 있어? 안 나와. 안 나와? 그게 어디 있어 그게? 집에 안 나온다고. 그게 뭔데 그게? 진짜로. 얼음 틀에다가 넣어. 얼리지.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 전에. 하지 마. 진짜 얼음 나오고 정수기 없다고? 안 쓰는데 많어. 저러면 어떻게 하는데? 아, 물어보면 되지. 그게 더 중요해. 그게 더 중요하지. 아니. 왜? 왜? 맞아. 물어보면 되잖아. 누구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너랑 날씨 얘기 나눌 거야. 얼음 나온 거 있지? 몰라. 야. 자기 집에 냉장고 얼음 만드는 게 있다고 자기 이런. 얘기하자면 이게 진짜 난 아직도 이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귀신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현실이었는지 꿈인지도 지금 명확하진 않아. 뭐야 뭐야 얘기해줘.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가 이제 유원지 입구지. 그리고 뭐 이렇게 도로가 있었어. 여기에 터미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터미널이 있었던 거야. 우리 목적지가 여기였지. 길을 모르니까. 지치고 나와서 여기 갔다가 막 이렇게 헤매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 길로 오는데 여기서 어떤 할머니가 있었어. 할머니가 이렇게 보찜을 머리에 이고 오른손에 들고 지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물어봤지. 할머니, 저희 지금 터미널을 가는데 길을 좀 잃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나요? 이랬더니 할머니께서 보시더니 자기가 터미널에서 표를 파는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터미널로 가는 길이니까 내 따라오면 된다 이런 거야. 할머니 따라서 이렇게 쭉 가고 있었어. 작은 골목이 재밌게. 하나 있었거든. 여긴 큰 길이었고 그 할머니가 이렇게 오더니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보침을 두고 계셨잖아. 근데 그건 할머니, 안 들어줬어?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주세요. 저 가는 길 동안 들어드릴게요. 할머니께 쓱 보시더니 못 들 텐데.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제 다리 덩치가 이런데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들었는데 꼼짝을 안 하는 거야. 보침이. 뒤에 누나들이 야 왜 장난치지 마라. 어? 와서 다 들었어. 진짜 꼼짝을 안 하는 거야. 할머니께서 못 든다 했지 이러더니 툭 들고 가신 거야. 이 골목을. 뭔가 스산하잖아 뭔가가. 근데 가는 길도 가로수가 처음에는 한 이 정도 간격이었으면 점점 가로수 간격도 이렇게 먼 거야. 점점 어두워지는 거지. 누나들한테 누나 우리 그냥 택시라도 타고 갑시다. 할머니 저희 그냥 택시 타고 갈게요. 터미널 안 갈게요 하고 걸어나와서 이렇게 큰 길 가다 보니까 여기 터미널이라는 이정표가 있더라고. 그걸 갔더니 할머니가 지름길로 가고 있었던 거야. 아 그 할머니한테 우리가 죄송스러운 거지. 아 진짜 터미널 있었는데. 그래서 갔더니 어느 부부가 계셨어. 표를 받고 저 이제 교대하실 때 되셨죠? 이랬더니 오 예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교대하신 할머니를 뵀는데 너무 좀 오해를 해서 죄송스러웠으니까 좀 제 말씀 좀 잘 전해주십시오. 약간 죄송했습니다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이랬더니 저희 교대하는 사람이 할머니가 아닌데요. 아저씨가 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해. 교대하신다는 할머니께서 보침 들고 오셨는데 이 부부가 오늘이 자기 어머니 기일이시죠. 소름 돋았어. 음식 사갖고 갔나 보다 아들한테. 아니 여기서 돌아가셨대. 큰 길에서 교통사고. 그래서 그 길로 안 그래서 글로 안 가르치신 그 몰라. 그게 그분인지 아닌지는 정말 몰라. 근데 나 궁금한 건 그 누나들도 그 기억이 정확하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오는 버스 내내 너무 무서워가지고 보침을 안 들렸다는 게 그게 그잖아. 근데 왜 누나들 세 명하고 너랑 갔어? 어? 우린 그게 궁금해. 이것도 궁금하긴 해. 귀신은 안 궁금해. 이게? 너가 뭘 했길래 그럼 같이 누나들은 뭐 하던 누나들이야? 지금도 잘 지내? 왜 너가 누나 세 명이랑 같이 놀러 가? 아니, 얘기가 나와서 그냥 가자고 하길래 되게 성인된 기념으로 가자고 했는데 근데 왜 누나 세 명씩이나 너가 성인된 걸 축하해줬어? 우린 그게 더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는 거야? 너 누나들 지금 뭐 하시나? 지금 실제로 계시는 누나들이 맞아?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안 한 지 없게 된 건데 야 우리도 누나 세 명이랑 그거는... 관계 재밌었어 이교신이 귀신을 봤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본 적이 있나? 나 신분적 없는데? 아니 솔직히 이게 그 한 번만 봤어요 이때까지 한 번만 봤는데 이게 진짜 무서웠거든 아이고 이상하다 어디서 봤는데? 그 도쿄에서 내가 그 낮에 몇 시인지 기억 안 나는데 낮에 그 큰 사거리 있잖아 큰 사거리에서 빨간 물에서 그냥 서 있었어 서 있었는데 저쪽이 건너편에 그냥 여름인데 그냥 조금 뭐 긴팔이 그런 거 입고 있어서 와, 그 사람이 이렇게 더운데 왜 긴팔이 입고 있었지 싶어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혹시나 이 사람이 귀신 아닌가 그런 귀신. 느꼈어요 내가 느꼈는데 그냥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지 나도 보이고 그냥 뭐 있는 거 사람도 다 있고 하니까 그냥 그 생각 이제 하고 나서 그냥 뭐 팔 한 번 돼서 내가 이제 지나갔는데 이렇게 맞아 치잖아 어. 이렇게 칠 때 그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해서 왜 알았어? 왜 알았어? 왜 알았어? 하지 마. 어떻게 알았어? 자기 서로 동감이 된 거야? 저는 거기서 사고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나를 알아본 걸 알고 그러고 지나쳤어. 지나가지고 저는 뒤에 못 봤어요. 와. 너무 무서워서. 그렇지. 너무 무서워. 거기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고 바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빨리 저거 여기 사거리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리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저는. 아. 여기 교회가 있고 여기 법당이 있고 여기 성당이 있어요. 보통 이제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성당 가면은 빵 주시고 교회 가면은 초코바 해주시고 법당 가면은 떡 주세요. 오. 그러니까 다들 종교가 세 개씩 돼서 나오시죠. 먹고 싶어서 가는 거야? 네. 무교로 돌아가면서 무교로 들어갔다가 모든 신을 다 믿고 나온다 했어 아무튼 근데 저는 이제 두개 중대 불교인 애들을 그날 밤에 인솔해서
법당까지 가는 거였어요. 우리는 늘 훈련병을 데리고 다닐 때는 인원 체크가 3명이에요. 자, 뒤로 번호 2열 정도로 해서 쭉 했을 때 10까지 갔어요. 열 번호 끝.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20명이 나왔어요. 20명이 나와서 해서 하나 둘 셋 다섯 열 번호 끝까지 나왔어요. 나 분명히 확인했어. 분명히 확인하고 가는 도중에 체크 한 번 더 하거든요. 다시 뒤로 번호를 시켰단 말이에요. 뒤로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얘가 번호 끝을 안 해요. 그리고 11가 나온 거예요. 아 씨 이게 뭐야 이게 11. 그래서 세웠어요. 세워서 11 누구야? 11 나와. 근데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11 사람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1 사람, 열 훈련병 얘기 손을 들어요. 야, 너 네 뒤에 11 한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있대요.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다 들었대요, 11을. 그러면 그 11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기도 그때 뒤를 돌아봤는데 없었대요. 아, 나 하늘에 맹세하는데 줄이 한 줄 밀리지 않았다고 훈련병들이 진짜 막 정말 막 눈물을 흘리듯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법당 갔다 나온 지 얼마 됐다고 거짓말을. 나 그래서 이 순간 너무 소름이 확 돋았어요. 우리도 소름 돋는데. 굉장히 무서웠고. 와. 이 얘기가 제가 제대하기 전까지는 꽤 유명했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시켜봤지? 저는 그 뒤로 법당에 안 갔어요. 법당 인솔을 안 갔어요. 성당 인솔을 갔어요. 무서워서. 성당에서 12까지 나온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 그런 거는 기운이 떨어졌을 때 한 사람만 듣기 마련인데. 다 들었다니까. 다 들었다니까 더 무섭다 그게. 다 들었어. 자, 우리 허조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승희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정말 소름 돋았던 얘기가 있는데 그게 과연 뭘까? 소름 돋는 얘기. 소름 돋는 나 알 것 같아. 그렇지, 소름 돋는 같지? 이야기야. 나 지금 귀신을 봤어. 어? 아. 귀신 어? 얘기 계속 정답! 승희가 야, 야, 나 귀신 봤어. 귀신 장난 아니야. 귀신 봤어. 네가 진짜 어디서? 야, 지금 네 머리 위에 있다. 자, 귀신 얘기긴 한데 귀신이 이럴 수 있어? 어? 싶은 이야기. 아린! 아린! 아린? 승희가 본 귀신이랑 너가 본 귀신이랑 똑같은 거야. 아니야. 귀신이 이렇게 착했구나. 승희를 보고 있다가 눈이 딱 맞으니까 수가 있냐 정답. 뭐지? 예를 들어서 숙소가 14층인데 갑자기 베란다 창문에서 귀신이 딱 나타나서 오 잡아주세요. 고소 공포증 있는 귀신이야. 귀신인데 고소 공포증 있어요. 보통 귀신들은 한 장소에만 있지 않아? 근데 이 귀신은 왜 그랬을까? 어? 어? 뭘 그랬어? 우리가 탄 차랑 같이 동시. 어 너무 싫어. 야. 같이 동시. 매니저가 아니었던 거 운전하는 사람. 회사랑 관련이 되어 있고요. 회사서? 아린. 어. 그 귀신이 회사에서도 봤고 우리 숙소에서도 본 거야. 근데 얘들아. 그거... 정답. 어? 정답. 귀신이 정상에 들어왔어. 고마워. 정답. 회사 에서 보였던 귀신인데 회사를 옮긴 거야. 옮겼는데 또 그 귀신이 있어. 아. 어? 정답. 5년 전, 6년 전쯤에 이제 망원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방배동에 있었던 귀신이 망원동에 똑같이 있는 거야. 나 정확히 기억나. 이건 내가 말해줄게. 내가 우리가 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매니저님이 오마이갓 1층 식당으로 모일게요. 그랬어. 1층 식당으로 오케이 하고서 갔는데 2층에 내가 연습을 하고 있었어. 2층 근데 나가자마자 바로 여기 화장실이 있거든, 오른쪽에. 근데 불이 꺼져 있어, 화장실이. 근데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야. 근데 가만히 여자애가 서서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어. 단발머리. 비니 아니야? 비니? 아니. 그래 내가 비니인 줄 알고 비니가 왜 저게 저러고 있지? 하고 내가 뛰어내려가서 문 딱 열고 비니 저게 근데 비니가 이거 와 있어. 어? 이미 오해를 많이 받았어. 야, 근데 그 귀신을 보네 사람들이 많아. 나도 먼저. 이게 허약할 때 기운 빠져나가. 수련원에서 그런 일 되게 많거든. 살려줘! 살려줘! 수련원에 있는데 살려줘! 살려줘! 진짜 살려줘! 아 진짜 학교 같다. 내가 귀신 같지 않아? 사람이 허약할 때 보인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학생이 한 명이 당직 쓰는데 막 이러는 거에서 왜 했더니 1층인데 복도 끝에서 아기가 울고 있대라는 거야. 갔더니 진짜 저 끝에서 놀래가지고 막 닭살이 막 지금 닭살 들어왔어. 야 뭐야 진짜 갔는데 유아 캠프 왔던 어린애가
길을 잃어서 복도 밑에서 복도가 발길이 나와서 근데 봤는데 너무 놀라고 진짜 애기가 거기서 움직이지도 않아.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무섭지? 내가 진짜 이거 진지하게 얘기할 테니까 진지하게 들어줘. 이제 음악 방송이었는데 리허설 엄청 일찍 시작하니까 너무 졸린 거야. 그래서 음악 대기실에 가서 잠을 청해. 근데 내가 이렇게 있고 산들이 이게 머리야.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자기 시작했어. 근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가위다 해가지고 탁 풀려났어.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산들이가 갑자기 아! 근데 일어나는 거야. 이게 동시에 눌린 거야. 그래서 산들이한테 혹시나 깼는데 눌리고 있는 거 같으면 깨워주기로 하자 해서 다시 잠을 청했어. 근데 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산들이가 날 깨우는 거야. 자기가 자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내가 막 엄청 막 이렇게 괴로워하더래. 그래서 아 이 형 가위 눌렸다 해가지고 딱 깨우는 순간 가위 눌린 거야, 그 상태로. 그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다섯 번 늦은 거야.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일 무서웠던 게 귀신이야. 자고 있었어. 근데 가위가 싹 오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을 뜬 다음에 살짝 봤어.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귀신이 큰 거울을 들고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야, 날.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귀신이 이렇게 옆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스타일리스트 아니야? 아 깜짝이야. 진짜 미안해. 이렇게 놀라진 않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그치, 그치? 너만은... 귀신이 가위가 혼자 놀릴 수도 있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야 이게. 진짜 귀신이 있나? 나 그때 난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좀 우리는 그치? 귀신이라고 그치?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귀신님이라고 불러. 귀신님. 아, 귀신. 절대. 나 귀신 보고 소름 끼친 적 없는데 나 정말 울면서 깼던 적이 한 번 있거든. 오, 그게 더 소름 끼친다. 서장훈이 울었다고? 아니 소름 끼쳐. 어떻게 왔어? 그 높이에서 눈물을 마시면 아프겠다. 원래 꿈을 기억을 못 해요 내가. 근데 그것만 확실해. 아니 갑자기 자는데 자다가 보니까 내가 결혼을 하는 거야. 결혼을? 결혼을? 갑자기 내가 결혼을 해. 근데 문제가 신부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야 큰일 났다. 나 이러면 또 잘하면 어? 아니. 야 이거 나 어떡하지 나 이거 너무 울고 있는데 딱 깼어. 눈물이 났는데 너무 해피해서 와 다행이다. 우와 다행이다. 아, 그런 꿈 꾸렸어. 와 다행이다. 저도 결혼 안 해서 다행이다. 우와 귀신이랑도 이별을 했네. 아니, 외롭기 내려운 거. 아니 지금까지 내가 꿨던 꿈 중에 가장 무서운 꿈이야. 너무 무섭잖아. 숙소에서는 그러면 함께 몇 년 살았어? 한 7년? 8년? 오래 살았다. 오래 살았어. 재밌는 일, 뭐 신기한 일, 무서운 일 이런 거 엄청 많았겠다. 많았겠지. 나는 무서운 일을 겪었던 게 지금 기억이 많이 나. 왜? 숙소에서? 효민이 잠깐 저기 가 있어. 헤드폰 없어, 헤드폰. 효민이가 무서운 얘기를 안 좋아해서 내가 입의 속으로 빨리 얘기해볼게. 왜? 아니 나는 무서운 일을 겁이 많구나. 아직까지 숙소에 몰라, 있었던 그래. 일을 효민이만 몰라. 그래. 너 뒤에! 아니 그런 거 말고 무서운 얘기 진짜 못. 어디가? 야! 이러면 완전 제 설명되잖아! 여기 있으면 안 들려? 아니 이렇게 길을 막고 혼자 거 문으로 누가 들어온다? 어 진짜로? 진짜 많이 들어. 우리가 빨리 얘기를 해. 내가 빨리 얘기를 해줄게. 제일 우리가 잘됐다고 생각했던 숙소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 엘리베이터 귀신이 뭐가 있었냐면 귀신? 우리가 15층에 살았어. 근데 엘리베이터가 14층에 있길래 버튼을 눌렀어. 바로 올라와야 되잖아. 근데 8층에 쓰는 거야. 그래서 아 8층에 누가 눌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안 타는 소리가 이 계단 밑에서 나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빠르게 슉 진짜 슉 올라오더니 15층에서 띵 열리는 거야. 그리고 약간 그때부터 우리는 아 여기 집이 뭔가 있다 라고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숙소에서 드라이기 소리나 아니면 타자 치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진짜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정말 나만 그랬으면 이게 내가 지금 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언니 멤버들이 화장실에 지나가는 그 드레스룸 사이에 드라이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또 드라이기가 윙 켜지는 거야. 드라이기 그래서 와서 드라이기를 껐어. 그리고 다시 켜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귀신이다.
그러니까 이 집에 장난을 우리한테 계속 친다라고 느끼고 우리는 같이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사 갈 때쯤에 진짜 방에서 우는 소리를 들은 멤버가 있어. 와. 아니 근데 잠깐 미안한데 나 얘가 더 무섭거든 지금. 야 재범! 끊었어? 야 너가 더 무서워! 끊었어? 그러니까 아마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래도 우리랑 같이 살면서 잘 되게 해줬던 친구 같은 애가 아니었을까? 왜냐면 그 숙소에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잘 됐어. 그니까 그렇게 잘 됐는데 저러고 있으면 귀신이 방송 보면 섭섭해하겠다. 아니 그리고 그거는 귀신이 그 드라이기를 어, 깜짝이야. 드라이기를 어, 깜짝이야. 귀신이 뭐 한다고 드라이기 이렇게 했을까? 멋부린 거죠, 귀신. 어? 멋부린. 멋부린 거죠. 그 친구들이 원래 살고 있는 집에 너희들이 들어간 거야. 아~ 너네들은 불청객인 거지, 불청객. 아니, 난 예전에 티아라 숙소랑 같은 집에 산 적 있어. 근데 내가 한 번도 점이나 이런 걸 보지 않아. 선배가 하도 보재. 그냥 따라만 오래. 갔어. 내가 사는 집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리더니 여기서 빨리 이사 가래. 아파트였어? 어. 아, 거기 들어오려는 사람이었나 보다. 부동산 이모가 집에 간 거 아니에요? 못비 바르려고. 뒤로 꿈꾸는 거 믿어? 나는 귀신 이런 거 안 믿지. 예전에 1년에 한 200일을 가위를 눌렸어. 어? 와? 자다가 이렇게 몸이 안 움직여. 맞아, 맞아. 이상한 생각이 들고.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깨야겠다 하고 막 힘을 주다가 딱 깼어. 그러면 내 눈앞에 내 방의 구조가 다 보여. 근데 그것도 가위고 맞아, 계속 겹겹이 막 이렇게 심할 때는 한 하루 7번도 눌리고 나이트클럽에서도 눌렸잖아. 가위를 왜 눌렸지? 왜 눌리냐고. 아니 나이트클럽에서? 술막대기가 자연스러운데 계속 부르는 거야. 깨는데 가위 눌려가지고 나이트에서도 눌려. 아, 야 이런 거 뭐하러 뻥쳐. 브루스타일 뺏겼잖아. 아니 아, 원래 귀신이 음악을 좋아해. 귀신이랑 사람이랑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 있긴 귀신. 나도 안 믿어 귀신. 뭐야, 뭐야, 밖에 구별하는 방법. 나비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안 앉아. 어? 살아있는 사람한테 나비가 안 앉아. 나한테 안 앉아. 만약에 내 친구가 앞에 있는데 나비가 안 앉아. 아니 런닝맨이고 막 종국이 형 막 코에도 앉고 막 광수 여기에도 앉고 그러던데. 아 그래요? 이제 알면 됐어. 뭐야? 야 나비 잘 앉아. 우리가 총 세 번을 이사를 했었거든. 첫 번째, 두 번째 숙소에서 내가 가위를 엄청 많이 눌렸어.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귀 옆으로 우리 드라마 OST를 엄청 낮은 목소리로 하여놓고처럼 별음별의 사람은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곤지암. 너무 놀래가지고 와 이거 지금 안 깨면 진짜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려고 하다가 이렇게 깼는데 귀 옆에서 인형 귀신 거 봐라 이러는 거야. 그러고 내가 못 움직였어, 해 뜰 때까지. 너무 무섭겠다. 진짜. 근데 이런 경험이 한두 번 있는 게. 나도 내가 왜 그랬어? 내가 왜 그랬어? 아니, 놀랐는데. 장군 선 줄 알았어. 나도. 아니, 그럼 얼굴도 봤어? 못 봤어, 목소리만 들었어. 다행이야, 얼굴. 심지어 방에 불이 켜져 있는데도 그 상황이 있었어. 다 너희도 혼잣말 너희도 한 적 없어. 막 무서워가지고 걔네 엘리베이터에서 야 나오면 진짜 죽는다 막 이런 적. 나 진짜 말이야. 근데 그리고 난 심지어 머리 감고 있다가 샴푸 맞아. 다 묻혔는데 누가 툭툭 치는 거야. 그래서 혼자 막 하고 나는 아무도 없으니 약간 좀 창피하고 막 그런 적 없어. 저런 경우 있잖아. 그런 거 되게 많아. 난 진짜 혼잣말 시골 진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골 집 가다 보면 옆에 무덤 있고 그래. 괜히 가다가 빨리 나오세요. 거기 뒤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노래 불러. 은영이. 이은영, 우리 은영이는 귀신이 산다라고 이렇게 해놨어. 그 이사 가기 전에 그 신혼집에 사실은 진짜? 약간 그 귀신 같은 거 있었어. 사실 이사를 갔는데 진짜? 복도 끝에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방이 좀 분위기가 음산하다고 그래야 되나? 뭔가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낮잠에 너무 자고 싶은 거야. 그 끝방에 가서 잤어, 낮에. 딱 잤는데 근데 정말 한 188cm 정도의 남자가 약간 그 도령의 옷을 입고 그 옛날에 그 군도에서 강동원 씨 같은 느낌이 그런 귀신이면 땡큐지. 그리고 약간 그 상투만 틀고 가슴 벗은 상태 약간 섹시한 스타일의 그런 도령이 딱 서 있는 거야. 진짜.
근데 되게 힘내라는 식으로 다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더라고요. 진짜로? 진짜로. 아. 그래서 딱 실눈 떴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항상 제주님만 보다가 그 도령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네. 그 도령이 아니 뭐지 하고 딱 눈을 떴는데 없어진 거야.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이제 현이 언니가 되게 자주 놀러 왔었거든. 현이 언니? 현이 언니 언니가. 그래서 우리 막 술을 마시고 자고 간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방에서 같이 자자. 근데 자기 끝까지 저 끝방에서 자고 싶다는 거야. 현이 언니가. 재웠어. 재웠는데 다음 아침에 언니가 일어나면서 네, 저거 그림. 이거 하려고 귀신 만든 거 아니야? 아니, 야, 이거 웃긴데 이거. 야, 이거 딱 이거 확인인데. 끝반도 없는 거 아니야 집에? 원룸 살잖아. 아니 호경아 그거 아니야. 내가 왜?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자고 있는데 그 한복을 입은 남자가 그때 그 도령 맞아? 턱을 막 쓰다듬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입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나서 현이 언니가 완전 대박이 터진 거야. 맞아, 맞아. 아, 잘 됐어. 그러고 나서 대박이 터졌어. 그리고 우리도 진짜 일이 아예 없었는데 맞아. 그 프로도 들어오고 이게 소문이 나서 개그우먼들이 서로 우리 집에 와서 그 방에서 자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거의 전세가 끝나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거야. 맞아. 그랬는데 이사를 가자마자 이러면 될 수 없어가 사라진 거야. 아, 진짜? 그럼 따라왔네. 진짜로 너무 신기했어. 맞아, 좋았어. 그런 일이 있었지. 맞아. 아 대신 뭐 다른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오지. 그래, 신기해. 맞아. 내가 진짜 옛날부터 가위를 엄청 눌렸었어. 진짜. 진짜. 왜 어릴 때부터 맨날 구석에 하얀 옷 입고 막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내 위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고 진짜, 이사해도 걔가 계속 따라오고. 그다음에 그 최초로 이제 파리에서 샤넬 쇼를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가 100년 된 호텔이었거든. 근데 거기는 귀신이 많다는 걸로 유명한데. 야, 그래도 거기 귀신들은 샤넬백 한 개씩은 내고 있어. 되게 럭셔리해. 럭셔리하겠다. 맞아. 애들은 다 진짜로. 쇼보는 애들 아니야? 거기 호텔이 100년이 넘었고 귀신이 들렸다는 걸 소문이 있었는데 내가 설마. 그래서 딱 잤는데 갑자기 막 온 귀신들이 와서 파티를 하고 있는 거야. 방에서? 아, 방에서. 근데 이게 막 재밌는 파티가 아니라 혼란이 와가지고 나는 분명히 내가 일어나서 그 호텔을 아무리 걸어다닐 방을 못 찾겠네. 그런 적도 있었고 나도 소름 돋는다. 근데 한국 와서 자꾸 계속 물리는데 한국에는 그 똑같은 귀신이었어. 똑같은 귀신인데 그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그냥 Can you please, mother, father, leave me alone? 이러니까 갑자기 울어? 사라졌어. 미국에네. 남자예요? 미국 알게 났어. 아무튼 그랬었어. 근데 이제는 안 눌려. 아, 나는 실제로 공연을 하러 이제 싱가포르 갔을 때 그 당시도 이제 우리가 호텔방을 쓰고 있을 때였는데 나랑 찬성이랑 쓰고 있었어. 근데 우리는 이제 나랑 찬성이는 잘 때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고서 자고 있는데 그때 카드키 소리니까 띠링 탁 소리 나는 거야. 근데 이게 여자 목소리 한 다섯 여섯 명의 목소리 약간 그 약간 이런 진짜 이런 소리. 그래서 근데 이게 나도 이게 지금 잘못 들어왔나?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심장 소리 밖에 안 나는 거야. 두근 하는데 Can you feel my heartbeat? 'Can you feel my heartbeat?' 계속 두근 하는데 점점 들어와. 그런데 나랑 눈이 마주쳤어. 한국 분들이 아니고 싱가포르니까 외국 분들이잖아. 외국 분들. 그 난 그때 너무 놀라서 영어로 욕을 미친 듯이 했어. 영어로 막 하고 그분들 갑자기 나보다 막 하고 그 사람들 몰라. 모르겠어. 그래서 실제로 내가 봤을 땐 팬분들이 이 키를 갖고 들어오고 진짜로? 귀신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난 자다가 태균이 형이 하도 무슨 막 욕을 하길래 난 자다가 왜 앞에 무슨 사람 있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야 너 진짜 자고 나 자고 있었는데 한번 보고 갔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호텔 측에 이제 얘기를 했더니 호텔 측에서 미안하다고 샴페인을 줬지. 샴페인도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샴페인 마셨어? 감사합니다.
녹음실에서 굉장히 좀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귀신이구나. 그게 뭐였을까? 녹음실에서 내가 볼 때는 나는 그 촬영을 많이 가봤거든. 근데 경비 시스템이 완벽해져 있어가지고 맞아. 더 힘든데. 일단 진입이 안 돼. 맞아. 근데 거기 있어서 우리가 정말 황당했던 거야. 근데 그분이 정말 섬뜩한 게 내가 먼저 말을 걸었어. 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라고 말을 걸었는데 돌아온. 너 정답.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야. 어? 뭐라 해 봐. 말해 봐. 혹시 누구세요? 내가 보여요? 어 이거 내가 보여요? 어 이거 성아. 어? 정상인가 봐. 와, 정말 비슷했어. 좋았는데. 정말 비슷했어. 비슷했다. 이 정도로 소름 돋는 얘기. 비슷했다고? 제대로 알아는 얘기야. 이 정도로 무슨 얘기야? 비슷했어. 우리 다 같이 녹음을 한 거. 근데 구성 있게 정말 가까웠어. 내가 보여? 내가 보여? 와, 그런. 왜 그때 조성훈 와가지고 맞아.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내가 보여 했대요 그랬잖아. 계속 정답. 정답. 해봐. 누구세요? 귀신. 조금 더 구체적. 아 비슷해. 구체적으로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조합만 하면 돼. 몇 글자야? 저 귀신이에요. 일곱 하고 글자. 한 일곱 글자 정도? 정답! 저 귀신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 나도 이 생각했는데. 어 신경 쓰지 마세요 소름. 어? 와 이거 맞다 이거. 정답! 오! 진짜 귀신이라고 했어? 정확하게 맞췄어. 귀신 여자야? 뭐야? 야 뭐야? 그 사람은 뭐야 그 여자야? 팩트가 뭐 팩트가? 우리가 앨범 때문에 녹음하고 있던 당시였는데 웬 여성분이 너무 당연하게 앉아 있는 거야. 근데 2시간째.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앉아 있으니까 이분이 우리 관계자나 스텝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치. 새로 들어온 스텝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계속 녹음을 하다가 우리 다른 원래 스텝들도 모르는 눈치야 이 사람에 대한 걸.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내가 먼저 물어본 거야. 누구세요? 물어봤더니 와 저 귀신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오. 이러는 거야. 나는 그때까지도 진짜 귀신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나한테만 보이는 줄 알았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무섭게 그리고 무섭지, 그 상황 가면. 근데 멤버들이 뛰어. 저 귀신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한 순간. 뭐야 이러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도깨비였어? 일반 여성분이셨는데. 어떻게 들어왔대? 회사분들이 이제 사원증을 갖고 이렇게 찍고 들어오거든.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같은 무리인 마냥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했어? 그래서 결국에 어쨌든 시큐리티한테 끌려 나갔어, 그 여성분이. 정말 소름 돋는 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계속 그 귀신인 표정을 유지한 채로 계속 끌려 나가셨어요. 태연하게 이렇게 어 무서워. 나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리 그 저 연대 숙소가 되게 이렇게 가정집인데 보안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잠가놓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들어와서 정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 우리 안에 있는 유니폼들을 다 자기 가방에 하시고 근데 너무 웃긴 게 너무 놀랬잖아 내가 뭐 그러면 보통 되게 놀래서 나가는 거 아 전혀 그러지 않고 남은 유니폼도 다 거기다 관계된 줄 알았구나 형도 그래서 아 그래서 다 갖고 나고 나 누구 아는 애 동생인가 해가지고 세탁하러 간 건가? 그래서 나도 그냥 내비두는데 그걸 다 갖고 갔어 그래서 오늘 루시드 드림이라고 아니? 루시드 폴은 알아 자각몽이라는 건데 오 자각몽 그 꿈을 꾸면서도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꿈 속에서 내 맘대로 조정할 수 있어. 꿈을 조정해? 응. 나는 그게 가능해. 내가 한창 피카보 활동을 할 때였는데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스케줄에서 딱 저녁에 한 시간 동안 쉴 수 있었어. 꿈을 꿨는데 꿈 속에 스케줄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을 다니는 거야. 만리장성을 이렇게 갔다 오고. 꿈 속에서? 응. 그래서 차에서 언니 이거 잠깐 너무 이상해요. 언니가 왜? 하니까 이거 꿈인 것 같은데?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앞에 있던 매니저랑 아이린 언니가 나를 째려봤어 이렇게. 오 뭔지 알아 그런 거 있어 영화도 있어. 나를 이렇게 째려보는 거야. 그래서 언니가 그래서 아니야 하길래 아 내 말 믿어보라고 잠깐만 기다려요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눈을 떴어. 근데 내 방 천장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을 다시 감았어. 그 주연 언니랑 매니저 오빠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또 꿈, 내가, 그 꿈을 들어. 거 봐요, 이거 꿈 맞잖아요. 했더니 둘이 계속 나를 이렇게 째려보고 그러고 나서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코피가 이렇게 줄어. 나라에서 피곤해서 무천도사 장풍 나가. 아니야, 근데 난 이거 진짜 많이. 주희야,
멜라토닌 좀 먹어. 멜라토닌 먹고 푹 자.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됐어. 어렸을 때부터 그래. 꿈을 꾸면. 아니 근데 예시면은 이게 건강에 왜냐면 우리가 잠이 꿈이 너무 많고 자꾸 이렇게 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냥 푹 자. 아 이거 재밌어. 아니 조이는 뭐 장점이니까. 그래. 이런 걸로 드라마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 그래 자기한테 장점이면 장점인 거지. 그래. 아니 장점인 건 알겠어. 근데 풍면을 권하는 거야. 그치 조이의 장점이니까.